한나라당이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중지 결정을 조폭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동 의원은 오늘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국회의원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전혁 의원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당하게 정당한 입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입법부, 국회의원을 정말 무시하는 권한을 정말 침해하는 조폭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전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조전혁 의원이 하루 3천만 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가난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조전혁 의원한테 하루에 3천만 원의 돈을 벌금을 때렸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회 비용은 받지만 활동비로 쓰게 되고 상당히 가난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하루에 3천만 원씩을 때리면은 인간적으로 너무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상권 분립의 내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직무상 행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또 개인으로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한 사람의 그 소신 사이에 아주 신중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질서 확립을 외치며 불법을 비판해온 한나라당. 하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결정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종호입니다.